자, 본격적으로 이제 여행 스팟으로 옮겨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갑니까? 네, 사실 뭐 미리 말씀드리면은 지금 가는 곳은 솔직히 섬입니다. 솔직히 섬입니다. 섬을 간다고요? 섬인데 패딩 가져와, 패딩. 홍콩에서 가장 큰 섬입니다. 랑타오 섬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역에서 7 정거장 갑니다. 7 정거장이요? 7 정거장. 예, 예. 시간이 약간 오갑이잖아요. 한숨 없고 7 정거장만 가면 되고요. 옥토퍼스 카드가 필요 없습니다. 예. 왜요? 조금씩 걷고. 아니, 미리 끌어넣는 게 제가 선배로서. 어제 김종국 씨처럼 여러 번 타려면 끌어넣는 게 낫는데요. 저희는 이제 1회 정도 탑니다. 예. 그래서 팁을 드리자면 시간이 오바됐을 땐 바로 팁을 안 받아도 되나요? 자, 일단은 팁 거부. 제가 이제 표를 뽑아볼게요. 예. 아니, 이렇게 왜냐면 일곱 정거장 이렇게 가다가 시간이 오바되면 알겠어요. 이제 뭐 다 물 지나갔는데 뭐 괜찮아요. 예. 별 다 줬나요? 저? 예. 그럼요, 끝났죠 이미. 끝났어요? 작은, 다 끝났죠. 작은 힌트 하나 드리면 꼴등이에요. 예. 작은 힌트 안 줘도 알 것 같아요. 징벌받는 상관없이. 알겠습니다. 아, 봐야겠다. 청축력에 하고 더덜트 누르고. 아니야, 맞고 맞아,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됐어. 몰라? 이거 어떻게 하지 몰라? 예,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가르쳐줘? 아니, 아니. 언니 나온 거 알고 오신 것 같아. 아, 너무 늦어가지고. 이거 몇 개 맞지? 이거 몇 개인데? 두 개, 두 개. 오케이, 됐어. 아니, 그럼 이게 저 섬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럼요. 자, 우리 섬하고 연결이 돼 있는 지하철이? 예, 예, 그럼요. 오, 그거 지나게 또. 그럼 섬이 아니네. 여러분들, 벌써 점심시간이에요. 시간 너무 지체됐어. 너무 아하, 여러분. 배가 고프면 점심이에요. 배고파요? 예, 예. 하하, 점심이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이제 가겠습니다. 예. 자, 일단 통청역으로 가죠. 통청 라인. 주황색 보이시죠? 통청역 라인. 내려가야 돼요. 네. 뭐야? 통청 라인 온 거 같은데? 통청 라인이야? 통청 라인이야? 아, 다음 거 타야 되나? 아,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너무 많아. 아니,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아니, 반대.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여기네. 예, 여기에요. 디즈니랜드 리조트 라인. 디즈니랜드가? 어디 어디 있어요?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동민 오빠 나 디즈니랜드 한 번만 보내줘. 나 미키 덕후야. 아, 그러네. 제일 무서워. 디즈니랜드 라인하고 디즈니랜드 라인하고 오늘 그 여행하고 퉁 쳤다고 해서 퉁청 라인이에요. 예. 오늘 퉁 쳤어요. 예. 관광 점수 지금 빠집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예요? 홍콩역이요, 홍콩역. 저희가. 우리 텅청까지 가는 거죠? 네. 2분 남았다는 거지, 지금? 4시간이 넘었는데 너는 어제 한 게 되게 많아. 2분 남았다는 건가? 뭐 가시기 전에 잠깐 뭐 정보를 얘기하자면 예. 홍콩에 260개의 섬이 있어요. 그중에서 지금 랑카오 섬이 가장 크고 그리고 영국 식민지 시절에 유일하게 거기가 자연 훼손되지 않고 예. 이 복잡한 홍콩을 좀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래가 이게 좀 그 액티비티한 70%가 저 국립공원으로 또 형성이 돼 있고요. 예. 좀 자신감 있어요. 아, 그래요? 자신감 있어요. 예. 지금 뭐 이제 관광객들이 저 많이 가겠지만은 인구 자체가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면 조금 홍콩에 이런 면도 있었어라고.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를. 저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안 했죠? 네. 거짓말, 거짓말. 아, 흔히 문이 이래서 그랬구나. 사람이 진짜 아이없네. 10분 있지 않았어? 저 옆면 뒤쪽 아니야? 여기 안 오는 거 같은데. 여기 4번 라인. 아니 아니 아니. 지하철이 이렇게 엄청 안 올 수 없어. 디즈니랜드 라인 적혀 있잖아. 이렇게 안 올 수가 없어. 근데 저쪽이랑 이쪽 같은 방향인 거 아니야? 아니 홍콩역이 끝인데 봐봐. 아니 소통청 맞아 근데 말은. 너무 어머. 에이. 똑같은 거잖아. 그럼 잘못 왔네. 10분 있지 않았어? 저 옆면 뒤쪽 아니야? 여기 안 오는 거 같은데. 여기 4번 라인. 아니 아니 아니. 지하철이 이렇게 엄청 안 올 수 없어. 디즈니랜드 라인 적혀 있잖아. 이렇게 안 올 수가 없어. 근데 저쪽이랑 이쪽 같은 방향인 거 아니야? 아니 홍콩역이 끝인데 봐봐. 아니 소통청 맞아 봐봐. 근데 말은. 너무 어머. 에이.
잘못 왔네. 야, 저 타야 돼. 뭐라고? 뛰어. 디즈니랜드 한 번만 보내줘. 대박이지. 아이고, 1등이야. 야, 저 타야 돼. 뭐라고? 뛰어. 야, 저 타야 돼. 뭐라고? 뛰어. 빨리빨리. 아, 빨리빨리. 빨리빨리. 아, 빨리빨리. 뭐야? 빨리, 빨리. 아우, 빨리, 빨리, 빨리. 아, 여기 라인이 똑같네. 뭐야? 아, 무슨 일이야? 아니, 뭐야? 빨리빨리. 아, 빨리빨리. 뭐야? 이스 고 통청? 통청? 아, 저쪽으로 오래, 저쪽으로. 그대로, 실수했네. 허니문. 예예예. 허니문?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은 명백히 설계자분들의 실수다. 인정하십니까? 아 근데 큰 실수다 이거는. 세대 보냈대. 세대를 보냈다고요? 실수는 인정했는데 예. 저희가 좀 걸었잖아요. 좀 쉬는 타임을 가졌다고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시간이 예. 금인데 예. 금을 지금 다 버렸어요. 아니 세대를 보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요. 예. 와 이거는 너무 심하다.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아닙니다. 이게 약간 코레일처럼 라인이 있었네. 같은 방향이라도. 맞아, 맞아, 맞아. 어, 이게 플랫폼이 있었어. 이게. 왜냐면 우리나라는 거의 저렇게 했으면 반대 역방향이니까 그치? 우리는 당연하다고 맞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바로 거야. 바로 그거예요. 어, 그게 아니었던 거야. 우리 딴내 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죠. 저희가 짚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실수는 전혀 뭐 너무 초보적인 실수죠. 내가 갔지. 그럼요. 나는 바로 갔지. 그런 실수는 없었죠. 네. 이런 건 내가 났어. 네, 여러분들 하여튼 뭐 인정하고요. 하지만 이 지하철에 뭐 놓쳤던 부분은 제가 가서 다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